오늘 말씀 잠언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언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가치가 무엇인가? 잠언서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막연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가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혜가 뭐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가? 막연한 어떤 보이지 않은 것을 말하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분 자체가 지혜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잠언서 4장 6절에 솔로몬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지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다.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에 그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내 아들아라고 말한 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에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으나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 아들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무엇으로 임하냐? 계명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즉 계명으로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의 말씀 같은 거예요. 법의 말씀 같은 겁니다. 계명을 간직하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처음부터 그들에게 말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을 때 그 모든 말씀은 어떤 것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신 거였고 또 그 말씀을 계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나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왔을 때 그 모든 것이 계명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어떤 관계를 주냐. 이스라엘이 그 말씀의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그들은 백성으로서 왕의 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고 명령인 거죠. 아브라함이 받을 때는 아직은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계명이에요. 아담이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도 다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그럼 무엇이냐? 율법을 받았느냐? 우리가 받은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율법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말을 하면 그럼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율법 앞에 서야 되느냐? 이 말은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졌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피로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율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는 자는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값인 사망을 알게 되어져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라는 게 없다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복음 안에 오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아서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계명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예요. 주종의 관계라고 친다면 복음을 받았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도 율법을 지켜야만 됐어요. 절대적으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피값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십자가 복음에 대한 계명은 당연히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지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질 때 그리고 이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이 계명을 받은 자요 지키는 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때 그 믿는다라는 말은 곧 이 계명 가운데서 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아들이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하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말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라고 말했어요.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면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져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된 자, 다시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교회.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을 말하고 있거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도록 진리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진리에 이르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 진리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계십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시는 것. 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3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해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들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영의 귀가 열려서 듣는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서 지켜 순종하는 자가 듣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할 때도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항상 그러한가 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듣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단 하나 구원의 길로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될 때 의롭다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이러한 사람이 아들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요 의로 사는 사람이요 의의 종이 되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지금 다 연결이 되어져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하는 이 듣는다는 말은 말씀,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의 길에, 사망의 길에 놓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길에 놓이는 자, 의의 길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우리 이마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인쳤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합니다. 주님의 그 법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이 생각에 기록이 되고 내 마음에 기록이 돼서 항상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육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 산 자라고 늘 생각한다면 늘 마음에 품는다면 여러분 늘 육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니까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의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하면 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모든 걸 다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라. 즉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라. 오늘 내 아들아 내 말을 받고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그것이 내가 먹은 것이 되어지고 그래야 그것이 내 입마의 생각에 내 마음에 새긴 것이 되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계명을 내가 간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기록하고 내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또 성령으로 인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아셨다면 그 계명을 내가 사랑하는 자가 돼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 도의 계명. 이걸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매일매일 죽는 자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매일매일 사는 자로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연합의 관계,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한 백성, 한 자녀가 되어서 함께 화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군.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곤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내가 죽어야 육에 대해서 죽어야 영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요. 내가 죽어야 이웃과 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은 그의 자녀라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가 내 몸이고 그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고 같은 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내가 죽어야 주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고 그 계명 안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하나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을 옛사람들의 지혜 말씀이라고 풀어버리면 우리하고는 마치 관계없는 것 같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이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너무나 깊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계명을 간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 지혜가 십자가의 도구, 예수님이 그 지혜를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의 도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어야 나도 그 십자가에 죽고 나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명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한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지혜의 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는 명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이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말씀.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율법주의자였다라는 말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철을 얼만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한 통치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만물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아담을 짓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아담을 그래서 한 사람만 지은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이죠. 왜 한 영만 지었느냐? 그것은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하십니다. 많은 자손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한 자손만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한 민족이 되어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으로는 알래야 알 수 없는 그 계획,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왜? 육체는 우리가 다 각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다 각각입니다. 각각 자기 생각을 하고 각각 자기 사욕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것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연합이 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은 하나가 되어지게 하고 육체는 각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소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부 하나가 되려니까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주, 한 믿음, 한 사랑, 한 성령, 한 마음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람이 갖는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이 오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지만 이 땅의 명철로는 각각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잘 살아서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지혜나 명철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요. 디아볼로스, 마귀,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육체를 따라 살면 우리는 항상
분리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항상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명철을 간직한 자는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찾은 자들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그 진주가 있는 밭을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사람이 이것을 안다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불러서 구하는 자입니까?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간절히 찾고 계세요? 하늘의 명철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고자 할 만큼 구하고 계십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비교한 것은 이 세상의 은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은을 구하고자 하고 금을 구하고자 하죠. 성경에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 명철과 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은은 흑도가니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단련된 말씀이기 때문인가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요 지식이요 명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들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구합니다.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보배, 지식, 지혜, 명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자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면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으십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들으면서 그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불러서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찾고 찾고 구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두드리고 그런 자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사모하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만족함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귀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가 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팽기쳐 두고 있고 가까이 하지를 않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알고자 원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이걸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것이 되어지면 이것이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지혜가 다 그 속에 있고 보화가 그 속에 있고 내가 사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열심으로 이거를 찾는 자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도 많았는데 다 그렇진 않았어요. 또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사모한 베레아 사람들 거기에는 귀부인도 있고 남자들도 적지 않게 그걸 다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그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무리를 선동해서 호동을 일으키고 받지 못하게 했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주님이 지금 외치는 시대거든요. 나팔을 불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데 이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찾고 구하고 모든 걸 던져서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을 쫓아서 나아가게끔 미혹을 받게 흔들어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귀하게 찾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것을 찾고 참으로 주님을 알고자 해서 간절히 사모해서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 사람은 5절의 말씀이 주님을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될 때는 주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바로 이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 그러죠. 주님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낸 말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바로 생명으로 이끄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 도다라는 거예요. 한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가를 먹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한 계명 십자가에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 너는 십자가만 따르라. 아담에게 줬던 계명의 때와 바꿔진 거를 느끼시겠습니까? 아담에게 줬을 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은 다 먹어도 돼. 단 하나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근데 지금 이 땅에는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반대로 됐어요. 이 세상에 있는 전부가 다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거 하나예요. 십자가 복음 이거 한 개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단 한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생명나무는 하나인 거예요. 이 생명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한 나무인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거기에 내가 접붙여야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생명나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 안으로 문으로만 들어가야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생명 과실을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쉽게 따먹을 수 있게 다가오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일 뿐이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게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야, 진짜 이 세상 천지의 내 주위에는 이것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먹어라 한 것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이것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거하는 그 말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오직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 선지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사사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그들은 다 모든 일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을 했구나. 구약의 모든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신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6권의 모든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까이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풍성한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자. 이런 사람이 본문 7절 말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지혜이신데 그 지혜가 예비되어졌는데 어떻게 예비되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준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완전한 지혜의 자가 되어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여기서 행실이 온전한 자는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참된 행실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성막을 지었어요. 땅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 정직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했기 때문인데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온전한 자,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지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서 세워지는 자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성막의 모든 제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가 되셨고 완전한 지혜 예비가 되어지셨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자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속죄해 주셔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영원히 우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정의의 길, 성도들의 길 어떻게 보전될 수 있어요? 정의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성도들의 길도 오직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의 지팡이를 내는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만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물에 휩쓸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복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될 때만 우리의 인생이 어떤 물도 침범치 아니하고 보호하심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보호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길이 바로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길.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삶이요. 이것만이 정의의 길이 되어져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이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이것만 갖고 나아갈 때 에베소 5장 26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아니면 온전한 성도의 길, 정의의 길 우린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과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들을 알며 저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죠.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얼만큼 들으십니까? 그 말씀을 얼만큼 받고 얼만큼 순종하시고 얼만큼 그 길을 따르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시는지 그것을 아는 자들에겐 영생을 주는데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9절의 말씀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좋아서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면 저도 벌써 그만뒀어요. 왜?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은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만 안 먹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만 먹어야 되고 나머지 건 하나도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여러분 매일같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 먹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고 선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니고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말,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 얘기한다고 다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 이것만이 선한 길이고 이 십자가 안에서만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지어진 거예요. 아담 안에서 지어졌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아담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는 자가 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육의 생각,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좌로 봐도 우로 봐도 전부 육체의 것이고 육체의 생각만 나한테 집어넣어주고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길만 가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알고자 하여서 부르짖고 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불려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시기 위해서 열심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시고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상고하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기록되어지고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서 늘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으로 인쳐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14만 4천인 중에 속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실 것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말씀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구구절절히 아주 깊이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보셨을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님 사랑함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꽉 채워져서 주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명철인 것을, 그리고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주님의 지혜를 구하되 소리를 높여 구하고 찾되 간절히 찾아서 주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만나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고 우리 발에 등이 되어져서 한 걸음도 실족하는 일 없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여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